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여러분, 가성비 좋은 타프를 구하시는 분이 클릭해 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 가성비 좋은 타프를 가져왔거든요. 블랙 암막코팅 타프가 31,5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저는 사전 주문을 했기 때문에 31,500원으로 주문을 했는데 지금도 3만원대, 38,000원인가에 지금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오늘 들고 왔어요. 크기는 3m, 4m가 되고요. 제가 오늘 그 제품 한번 소개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코보의 블랙 암막코팅 타프고요. 구성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킨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폴대 그 메인 폴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팩은 이런 젓가락 팩, 그리고 땅콩 스토퍼가 달려있는 스트링까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망치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가방인데 가방 벌써 좀 뜯어졌어. 가방이 좀 내구성이 좋지는 않네요. 가방이 벌써 뜯어졌습니다. 망치랑 이거 오늘 다 사용해 볼게요. 일단 폴대부터 결합을 하고, 폴대는 두께가 꽤 두꺼워요. 어우, 폴대 두껍네. 폴대를 체결을 해 볼게요. 폴대가 높이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한 제 키가 2m가 좀 안 되니까 한 2m 10, 20 정도 될 것 같아요. 두께는 일단 굉장히 가볍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크기는 꽤 크네요. 자, 저 팩과 망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폴대가 서 있을 자리를 확인을 하고 폴대 끝을 거기다가 대주겠습니다. 스트링 엉키지 않을까요? 이거 엉켜. 이렇게 좀 어떻게 하나씩 해줘야지. 이거 이렇게 엉키는데 이거 아끼지. 이거 아끼머리네. 아이고, 어떡하냐. 히히씨 안해 씨 해야지. 어떻게 풀어 하나씩 넣어줘야지. 이거를 한꺼번에 넣어주시면은 지금 이거 푸느라고 지금 20분째예요 이걸 만약에 보시는 타프를 만드시는 그런 업체나 이런 분들 계시면 스트링은 제발 하나씩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엉킨 거 푸는 게 이게 일인데요. 이런 땡볕에서, 그렇죠? 이건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 이거. 자, 일단 메인 스트링 두 개만 먼저 묶어놓겠습니다. 메인 스트링은 양쪽으로 해야 되니까 이 스트링 두 개, 예, 두 개로 묶겠습니다. 타프 치는 거는 진짜 문제가 아닌데 줄 푸는 게 너무 힘들었어. 줄 푸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 자, 이 망치로 박히려나 하면 모르겠다. 이 망치와 팩으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겁나 잘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 생각보다 잘 들어간다. 생각보다 잘 들어가. 우와, 신기하네. 그냥 일반 팩도 잘 안 들어가는데. 됐어. 신기하다. 젓가락 얇아서 그런가 보다. 잘 들어가네. 자, 한쪽 세우고. 힘들어. 팩이 생각보다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 이봐. 잘 들어가는 걸 떠나가지고, 짧아가지고, 짱짱하게 치고, 세게 당기면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 간접팩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요거는 정 없을 때. 그리고 오늘은 리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웠고요. 텐션도 웬만큼 잡아 당겨지고 괜찮네요.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양옆으로 스트링을 한번 접을게요. 폴대를 세울 수도 있고 이 줄을 묶을 수도 있는데 일단 폴대가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이드 폴대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볼게요. 야, 이거 확실히 블랙코팅이라서 시원해. 야, 잡혔다. 야, 지기는데? 괜찮은데? 오우, 좋은데? 이야, 괜찮다. 어때요, 여러분? 와,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쪽은 땡볕인데 지금 생각보다 안 더워요. 잠깐 나가볼까? 더워. 근데 여기 이만큼 들어오면 확실히 블랙 코팅이라서 확실히 시원해요. 와,
자,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스펙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한번 피칭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 기본적인 스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타프 스킨의 크기는 3m, 4m입니다. 폴대 두 개를 포함한 풀세트가 있고 폴대 제외 세트가 있는데 폴대는 최대 2m 10cm이고 폴대 지름은 19mm입니다. 폴대를 포함한 제품 총 무게가 3.5kg이고 가방과 스킨만은 1.2kg입니다. 그리고 야광팩 8개랑 스트링 스토퍼 이렇게는 0.52kg입니다. 아쉬운 점은 사실 이 사이드 폴대에 넣을 수 있는 아일렛이 없어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고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 좀 아쉽죠. 근데 메인은 있는데 여기에는 연결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무게는 가벼운 대신에 블랙 코팅된 뭐 200D, 300D 이런 그 두께에 가진 블랙 코팅 타프보다는 암막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자, 지금 보시면 제 사실 300D 에레젠 타프가 있는데 300D다 보니까 두께가 두꺼워서 사실 이런 그림도 사실 제 건 안 비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워낙 좀 얇은 재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잘 비춘다. 이런 바깥에서 보이는 이런 그림자라든지 햇볕이 너무 강렬할 때는 햇볕이 조금 비친다. 여기 보시면 그늘이 이렇게 잘 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두꺼운 재질의 그런 제품과는 비교를 하면은 암막 기능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바깥에 보시면 바깥에는 실버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2000mm까지 방수가 된다. 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다. 저는 뭐 가성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쟁력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불량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간혹가다 이제 스트링 쪽에 이렇게 이제 실밥이 터져 있는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스트링 자체가 미끌미끌하고 뭐라 그럴까? 이거 봐, 이거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당기면 이게 좀 풀리는 요런 재질의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스트링이나 이런 거는 개인의 그런 스트링을 사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떨어지진 않지만 여기 이쪽을 자꾸 이렇게 당기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좀 약간 미끈미끈한 그런 재질의 그런 스트링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폴대 같은 경우에는 타프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 정도 스펙의 폴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늘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렉타 타프입니다. 이 부분이 사이드를 당겨주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글쎄요, 지금 봐서는 나름 촘촘하게 잘 박음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여섯 번 쓰면은 이제 거의 여름이 지나가잖아요. 한 해만 써도 3만원대에 타프면 저는 충분히 뽕 뽑았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닌가? 이 타프를 제 솔캠에서 쓰기에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적당한 3m, 4m 사이즈의 타프고 가볍고 특히나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 타프 저렴한 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코보의 블랙 암막 코팅 타프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간단하게 오늘 좋은 제품이 있어서 우리 선배님들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구만! 오늘 간단하게 짧은 리뷰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밥!